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불이송 네 번째 개송이고요. 대도 효제 목전 미도 우인 불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도는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지만 미혹하고 뒤집혀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대도 효제 목전, 대도 상제 목전 이런 표현을 쓰죠. 대도는, 큰 도는 밝게 목전에, 눈앞에 드러나 있다. 아, 참, 도를 이제 도라고 말하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라는 말과 언어 개념 속에서 도를 상상하려고 하면 도에 대한 온갖 상이 생겨서 도는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이런 상이 생겨서 진짜 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도는 도가 아니라 이름이 도일 뿐이거든요. 우리 금강경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도는 도가 아니에요.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도고 자기가 도지. 그러니까 옛날 어른 스님이 제자에게 큰 스님 도가 뭡니까? 내가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너가 내가 설명을 해줘도 절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아니,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믿느냐? 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도에 대한 상이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도는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이렇게 딱 시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시계 하면 시계라는 상, 시계라는 이름과 모양이 딱 매칭이 되잖아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이 이렇게 시계, 컵. 이건 사물이니까 붙잡을 수 있잖아요. 볼수 있고, 뭐,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대상을 파악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방식에는 이렇게 명상, 명색이라고 해서 이름 명자, 모양 상자, 모양과 이름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알아요. 근데 그렇게 파악해서 아는 방식을 분별로 안다 이래요.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맛봐서 알고, 뭐 냄새 맡아서 알고, 만져봐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그것은 눈, 귀, 코, 현몸, 뜻이라는 주관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객관의 대상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파악해서 아는 방식이에요. 그럼 필이 둘로 나뉜단 말이죠. 이것이 저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진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밖에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방식은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알고, 코로 냄새 맡아 알고, 맛봐서 알고, 감촉을 느껴봐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그것밖에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눈, 귀, 코, 현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을 십이처라고 하시고 십이처를 일체라고 하셨어요. 일체 모든 것, 즉 일체라는 말은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 삼라만상 모든 걸 통틀어 아우르는 단어가 일체거든요. 뭐가 일체냐? 우리가 생각에는 뭐, 이 말은 즉 우주가 어디까지냐? 이 우주 전체가 어디까지냐 이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주는 안드로메다가 끝에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부처님께서 일체라고 하실 때는 눈, 귀, 코, 현몸, 뜻과 색상의 미촉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 그게 일체잖아요.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눈, 귀, 코, 현몸, 뜻으로 색상의 미촉법을 파악해서 아는 것만 지금까지 하고 살았다 보니까 그거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익숙해요. 그렇게 아는 거는. 그것만 해왔으니까. 그게 이제 분별지라고 불러요. 분별지. 그런데 이 불교를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세간은 그렇게 알수 있는데, 그렇게 파악해서 아는 건데, 이 출세간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출세간은 눈, 귀, 코, 현몸, 뜻으로 색상의 미촉법을 파악해서 아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아니다.
진실은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알려고 할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색상의 미촉법을 이렇게 접촉해서 아는 방식으로 알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건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경계가 뭐가 경계냐면 바깥 경계, 즉 눈, 귀, 코, 혀, 몸, 뜻에 접촉하는 대상들. 색경, 색이라는 경계, 보이는 경계, 성경, 소리라는 경계. 우리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끄달려가고, 욕을 얻어먹으면 괴롭고, 칭찬받으면 행복하고, 이렇게 소리에 끌려가고, 보이는 경계에 끌려가고, 맛에, 냄새에, 감촉에, 생각에 끌려가잖아요. 끄달려다니잖아요. 이렇게 경계에 우리는 휘둘리고 끌려다니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부는, 이 법은, 마음은 경계가 아니다. 경계가 아니다. 불이법이라고 하죠. 불이법. 이 주관과 객관은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와 세계로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불이법이라는 건 주객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주객 합일이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둘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이 객관을 아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관이 곧 객관이고 객관이 곧 주관이다. 이 마음에서는 둘로 나뉘어진 게 없으니까.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둘로 나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뿐, 뭐 마음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그냥 미사옥으로 어렵지 않은데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스님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쟤는 지금 아니까지 안 어렵다고 저러지. 난 지금 속 막 뒤집어 죽겠구만. 남의 속도 모르고 속 편한 소리 한다 지금.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말 할 때. 그리고 뻥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이. 괜히 잘난 척 하느라고 말이야. 어? 법에 대해서. 그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액면 그대로 진실이에요. 큰 도는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지만, 효, 밝게 드러나 있지만, 미혹하고 뒤집혀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 깨닫는다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내가 저것을 알고, 이렇게 주관이 객관을 알고 이러는 거지만, 깨닫는다는 건, 어? 아, 그랬다고?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본래 있는 것을. 뭐랄까, 이게 그래서 어떤 어른 스님 뵀더니 그 스님 말씀이 깨달음 이런 거창한 말 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이게 굳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자면 인식의 전환?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뜻 보면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면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우리가 다 알아듣는 용어다 보니까 인식 전환? 근데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인식이 한번 확,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개미가 2차원만 알고 있는 개미가 앞뒤로밖에 요만한 길에서 일직선에서 앞뒤로밖에 갈 줄 몰라요. 요거밖에 모르는 선밖에 모르는 그 선을 타고 개미가 계속 이동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 개미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앞으로 아니면 뒤로 가는 것밖에 몰랐지, 그 위로 가는 거는 상상해 본 적이 없겠죠. 당연히 평생 이렇게만 가봤으니까. 그 이렇게만 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는 가능성을 아예 못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떤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한마디 듣는데 깜짝 놀라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에서는 절대 그 틀을 못 깨다가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면 그때 가서 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집만 부리면 전혀 다른 가능성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이요.
우리의 그 상, 개념, 분별, 그거를 가지고 도를, 보세요. 이렇게 큰 도는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다 이러면, 대도 상제 목전이다, 대도 효제 목전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딨지? 여기 찾으려고 막 찾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라는데 하고 여기를 뚫어져라 쳐다봐요. 손가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저기 도라는데 하고 눈으로 찾으려고 해요. 그게 분별의 방식이잖아요. 눈으로 저걸 보려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도다 이럴 때 눈으로 여기 힘을 줘가지고 여기를 막 쳐다본단 말이죠. 쳐다보는 그놈인데 이걸 쳐다본단 말이에요. 눈앞에 도가 밝게 드러나 있다 이러면 어디 있지? 안 들어오나 있는데 어디 있지? 이게 모양을 가지고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가 밝게 드러나 있지만 미혹하고 뒤집혀 어디서건 사람 뭐가 미혹하고 뒤집힌 거예요? 분별만 쫓으니까 그게 뒤집힌 거예요. 그게 미혹한 거예요. 분별만 쳐다보니까 그게 미혹한 거죠. 눈으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이 분별, 주관이 객관을 보려고 하는, 봐서 알려고 하는 이 12처, 18개, 이 12처, 18개 안에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분별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중생의 고착화된, 사로잡힌, 그동안 써오던 업장, 업습, 이런 방식으로 머리 굴리는 방식, 분별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는 이 도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에게는 도가 없느냐?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도가 없느냐? 도는, 큰 도는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도 밝게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단 한 순간도 도 아닌 적이 없었어요. 단 한 순간도 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도는 이게 아주 그냥 감옥과도 같아서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아서 이 도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뭐 어떤 분들은 그랬죠. 이 법, 이거 나 너무 법 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법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눈을 감아도 감은 여기에 부처가 드러나고 손으로 막아도 거기에 탁 부처가 드러나 있더라 뭐 이런 말이. 여긴 도망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도를 깨달을 수 없는, 도를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도 아닌 적이 없어요. 나는 도를 모르겠어 할 때, 나는 도를 모르겠어, 이게 도란 말이에요. 도를 가지고 나는 도를 모르겠어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한단 말이에요. 안다 모른다,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안다 모른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도는 뭘 가지고 나는 도를 모르겠어 이러고 있냔 말이죠.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작용하고 인연따라 무엇이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인연따라 배고픔 밥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 먹을 줄 알잖아요. 저절로 알아서 나이도 먹고 졸릴 때 저절로 알아서 자고 인연따라. 근데 인연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 인연을 같은 인연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업에 다르잖아요. 업이라는 게 삶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이 저마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저마다 업이 다른 거예요. 업이 다르니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분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저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업식 때문에. 그거는 그 업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부처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부처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성,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좀 좋아. 나는 성격이 개빡해. 난 남들보다 뭐 재력이 있어. 뭐 학력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성격 좋은 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더럽냐.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안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의 자아가, 저 사람의 개성은 성격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성격 나쁜 놈이고 나는 성격 좋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아프고 나는 건강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성격 좋고 저 사람은 성격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 성격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 태어났는데 어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성격이 좋으시면 그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성격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주변에 환경까지 같이 좋다. 그러면 성격 정말 좋은 자제분들이 태어나겠죠. 근데 막 태어나자마자 성격 개박하고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사기치고 막 어떻게 사기칠까를 막 생각하는 걸 옆에서 맨날 지켜보는 자식들이면 그 사기치는 게 나쁘다는 생각이 없어요. 원래 저래 사는 건갑다 하고 머리가 그쪽으로 발전이 되겠죠. 그럼 욕 잘하는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기가 막히게 욕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업습으로. 그러면 저놈하고 나하고는 다른데요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저 성격 나쁜 그놈하고 성격 좋은 나하고 우린 억울하지만 착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경험이 다를 뿐이에요. 삶의 경험이 다를 뿐이에요. 업과 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도 인연을 몇 년만 성격 나쁜 분위기 속에 그 사람을 넣어놓잖아요. 그 사람 성격 버리는 거 금방이죠. 인연만 바꿔주면.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성격이 없어요. 착한 사람? 그런 게 있겠어요? 처음에는 죽이고 나서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겁이 내겠죠. 이게 무뎌지죠. 나중에는 그 앞에서 막 농담 따먹기 하면서 사람 죽이는 놀이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심각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딱 모아놔버리면 그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절대적으로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내지는 뭐 저 사람은 절대 한결같은 사람이야. 뭐 한결같은 사람 우린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고 한결같아서도 안 되고 한결같다는 건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격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신도님이 저한테 그 스님은 정말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담 못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게 재행 무상의 진실이에요. 법의 도장이에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성격이 내가 아니에요. 그 성격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그게 연기법이에요.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난 건 연생, 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건 무생. 생겨난 바가 없다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연 따라 임시로 인연 가합.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그런 성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습니다. 나라는 어떤 자아가 없어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나의 정해진 성격 그런 거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좀 깨고 살 필요도 있어요. 아무리 자기 성격이 좋아도
너무 과하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착해야 돼 하는 막 그냥 압박감 있는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내가 나는 착해야 돼. 그런데다가 출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더 착해야 돼. 더 어때야 돼. 막 이런 거예요. 남들한테 안 좋은 말 하나 못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못 살겠더라.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왜 그러지? 내가 뭐 좀 성격 좀 안 좋으면 안 되나? 나쁜 말 좀 하면 안 되나? 할 말은 해야지. 내가 막 당하고는 못 살겠다. 할 말은 해야지. 하고 그냥 남들 욕하면 욕 먹어야지. 나 욕 먹기 싫어. 이게 컸단 말이죠. 근데 아, 욕 먹어도 돼. 욕 먹을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욕 안 먹고 살아. 부처님도 욕 먹고 사셨는데. 그냥 허용하고 나니까 속 편한 거예요. 욕 좀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고. 어떤 하나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고정된 것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 깨닫는 간단한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이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잖아요. 반야심경의 핵심은 조교 노원 개공이거든요. 도일제고의 오은 내 몸과 마음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딱 보기만 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나가 괴로운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내가 오래 살라니까 괴롭고, 내가 병나면 안 되니까 괴롭고, 내가 돈도 더 벌어야 되니까 괴롭고,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괴롭고, 내 성격 이거 지켜야 되니까 괴롭고,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으니까 괴롭고. 근데 그 내가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환상. 이 나는 그냥 인연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랑 똑같단 말이죠. 인과 연을 화합해주면 인연이 화합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이 소리라는 결과가 생겨요. 제 손에도 소리가 없고요. 여기도 소리가 없고 이 나무에도 소리가 없어요. 이 소리가 없잖아요. 이 소리가 어디도 없는데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인연 생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 어디 갔습니까? 방금 전에 인연 생했다가 인연 멸까지 해버렸죠?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사람이 만든다 그랬죠? 여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제가 손을 접었다 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제가 제 손인데 손을 피면 어떻고 접으면 어때요? 하나만 피우고 접으면 어때요? 근데 이게 중간 걸 하나를 피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님이 말이지 부처님 앞에서 법문하면서 쌍욕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의미를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에 아, 법문을 하다 보니까 야 기가 막힌 비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과도한 윤리 도덕적인 과도한 관념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방편을 써도 정도껏 써야지. 그런 욕은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에 아무 의미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뿐이에요. 이건 그냥 이것뿐이에요. 인연생하고 인연멸하면 의미없이 왔다가 의미없이 간단 말이에요. 연생무생. 인연따라 생긴 건 생긴 바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이럴 뿐이지.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딱. 이게 진실. 아무 개념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이것과 똑같은 게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인연따라 얘가 이렇게 생겨난 것처럼 인연따라 이 몸이 생겨났어요. 인연따라 성격이 만들어졌고 인연따라 느낌, 감정, 생각, 의지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이러잖아요. 그 자기 가치관 아니에요. 인연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인연따라.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인연을 나쁜 조건에 갖다 놓으면 성격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자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보는 있으되 나쁜 조건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나쁜 성격이 만들어지는 업보는 있는데 나쁜 놈은 없어요. 나쁜 자아가 없어요.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사람이 뭐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안 남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남아있길래 뭘 이름을 남겨서 뭐 하겠어요. 그 이름 남겨 뭐 하겠어요. 죽고 나면 그죠. 우리 죽고 나면 화장터 들어가잖아요. 저 어릴 때 그 생각이 잠깐 났던 거 화장실 처음 갔을 때 제가 제 친구 죽었을 때 화장터를 처음 갔을 때 아 그래도 제가 엊그제까지 친구였는데 그 뜨거운 불길로 밀어넣는데 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와 내 몸도 나중에 저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와 나는 화장하지 말라야 되겠다. 나는 그냥 매장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매장하고 보니까 또 온갖 벌레가 와서 뜯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저 꼴짝이 마을은요. 그 이렇게 동물 시체를 이렇게 땅에다 묻잖아요. 그럼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우가 와서 그걸 파먹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시대예요? 이랬더니 그렇다네요. 시골은. 그건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죽고 나면 뭐 뜨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뜨겁든 뭐 어떻게 죽든 뭐 뭔 상관이 있겠어요. 티베트 가면은 사람 죽으면 아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속이거든요. 너무나도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풍속. 사람 죽으면 그냥 손잡고 장의사가 질질질질 끌고 가요. 뒷산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면 뒷산에 이제 집채만한 독수리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은 독수리가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들 잘 먹게 해주려고 그 장의사가 그 사람 이제 몸을 딱 갖다 옷을 다 벗기고 갖다 놓은 다음에 칼로 이제 싹 난도질을 해줘요. 싹 잘라줘서 피 냄새나게 이제 해서 잘 먹을 수 있게 다 요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막 순식간에 뜯어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아름다운 친환경적이잖아요. 뭐 오염되는 거 없고 또 내가 나도 살면서 고기 뜯어먹고 살았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을 또 짐승들이 뜯어먹게 해주는 게 아름다운 순환이잖아요.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념은 그런 걸 몸소리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에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얘기가 지금 내가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도 생각도 인연 따라 이 생각이 왔다 사라질 뿐이에요.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비슷한 생각이 누구나 올라와요. 그런데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죠. 왜? 업이 다르니까.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다른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죠. 또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준 비슷한 인연으로 그 감정이 올라와요. 사람은 누구나 나는 뭐 외로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혼자 훅 딴 나라로 여행을 보내잖아요.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외로움이라는 인연이 탁 와버려요. 그럼 갑자기 막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 때 내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인연이 외로운 거예요. 인연이. 그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와의 인연이 사랑일 뿐입니다. 또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나와의 인연이 미움일 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이 탁 맞아떨어지면 이게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 우주법계의 놀라운 연기의 인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이 콩깍지가 껴가지고 부모님이 봤을 땐 얘는 절대 아니야. 딱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순진해서 어리니까. 인물 반반하니까. 쟤는 영 아니야. 아무리 해도. 본인이 아주 힘들게 살게 뻔해도 콩깍지 끼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냅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야 안 돼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반대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처럼 할 말은 하되 그러나 끝끝내 집착하는 건 그거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거잖아요. 콩깍지가 단단히 씌긴 왜 씌겠어요?
그 두 사람이 인연일 때는, 인연일 때는 그렇게 그런 어떤 인연의 작용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없으면, 그런 어떤 인연의 오묘함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결혼 못할 거예요. TV에 나오듯이 막 아주 잘난 사람 몇 사람만 결혼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만 좋아한다. 우리 모두 다 원빈, 현빈 이런 사람만 좋아하면 뭐 시집장가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인연의 법칙 때문에, 그 콩깍지라는 법칙이 있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 인연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당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군생활 오래 하다 전역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전역 예비역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야기꽃을 피워요. 그냥 막 사기당한 이야기꽃이. 20년, 30년을 군에만 있다가 나가니까 순진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 이제 보니까, 아, 진짜 순진할 수밖에 없게. 아무것도 몰라요, 사회생활을. 뭐 모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나가니까 주변에서 막 도와주겠다고. 아, 너 그래도 군생활 오래 했는데 아,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오가 잡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뭔가 아주 잘해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나는 복도 많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복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는구나. 내가 나쁘게 살진 않았구나. 그리고 아, 고맙다 하고 거기 갔다가 야, 그래도 너도 얼마 투자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뭐 아, 당연히 나도 해야지. 여기 투자했다가 날리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왜 당할까요? 그분들이 전역하기 직전에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전역하면 사기꾼이 붙는다. 그런데 사기꾼이 사기꾼 아닌 척하고 달려온다. 때로는 나의 은인인 것처럼 사기꾼이 붙는다. 자기는 분간을 못한다. 이럴 때 전부 다 욕해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있어. 나는 절대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난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했는데도 당할 때까지도 몰라요. 1년, 2년, 3년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게 사기당한 건가? 뒤늦게 알 수도 있어요. 야, 이 세상에 사기라는 게 웃기대, 희한하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구만요. 알아도 당한단 말이야, 알아도. 인연이 당할 인연이면.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조심해도 당하냐? 아니죠. 최소한 노력하고 더 알아보고 더 조심하고 해야죠. 왜 이게 인연이라는 거는 자기 딱 정해진 인연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좀 더 알아보고 어떻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공부 더 하고 이게 인연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업이 있지만 지금 내가 일으키는 마음 이게 인 중에 제일 중요한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지금 쓰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자유의지가 없다 여기 이것도 아니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제가 맡겨라 이러니까 뭐 완전 지금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대충 해도 뭐 될 건데 안 될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와서 어이구 얘기를 하시는데 와, 스님 법문 듣고 제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일 나겠다 싶은 아, 제가 뭐 어차피 제가 뭐 팔자가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속 편합니다 이러고 대충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띠 해야 된다. 그거 자기 직무유기 하는 거다. 그걸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요. 그런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거, 제 얘기를 듣는 거, 숨 쉬는 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물을 마시는 거, 이 모든 것이 법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우리 본마음, 본성, 주인공,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없는 걸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없는 거를. 그러나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유무중도라고 해서 이것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불성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하려면 이게 어떤 사물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하려니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거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오묘한, 그래서 묘하다고 해요. 진공묘요. 참으로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있다. 그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진공은 없다는 얘기인데 묘유는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진공적인 측면, 묘유적인 측면. 유무중도적인 측면, 유적인 측면, 무적인 측면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중도적인 용어에서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마음은 내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와 하란 얘기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적인 언어 표현이에요. 불교의 독특한. 이게 분별해서는 이해할 수 없죠. 이거 뭔 소리야? 저게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불교는 종잡을 수가 없다. 하람 하라래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게 하세요. 기도 며칠 동안 하세요. 염불 며칠 동안 하세요. 뭐 독경을 백만독 하세요. 절을 백일 기도를 하세요. 뭐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거기면 익숙해요. 왜? 분별은 그걸 좋아해요. 그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다가 그것도 아니다. 저렇게 했다가 그것도 아니다. 딱 정해주지 않는데도 와서 계속 듣는 게 신기한 거죠. 왜? 분별은 이거는 이런 얘기를 싫어하거든요. 분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분별을 충족시켜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문은.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천하에 똑똑한 사람도 이거 들으면 다 이 공부할 것 같잖아요. 이 공부 안 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저도 그랬거든요. 20대 때. 너무 감동적인 책을 읽고서 너무너무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부처님 가르침 담긴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에게 돈도 없는데 막 사다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친구도 나와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읽었어? 그러니까 읽었대요. 어땠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땠어? 이래 그러더니 뭐 괜찮아.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야? 그랬더니 뭐 불교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을 보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그게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면 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법화경도 그러고 선근 공덕을 지어놓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법화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냥 바닷가 백사장에서 동그랗게 부처님 얼굴 그려놓고 엄마 이거 부처님이야 그러면서 부처님을 하나 그리더라도 어떤 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장하고 나무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합장 한 번만 하더라도 놀이로 그냥 관세음보살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러더라도 그것이 선근인연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부처님 공덕을 지는 선근공덕이 되어서 선근인연이 되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시절인연이 무르익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지어진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동안 불교 공부 많이 하고 절에도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것들이 헛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랬던 부처님과 인연 맺었던 공덕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최상승법을 선이라는 최상승법을 딱 만나면 처음에는 와닿지 않지만 어느 땐가 이렇게 딱 시절 인연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절 인연이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를 울리게 한다면 나를 이렇게 공명하게 한다면 그것이 내가 이제 아 내가 드디어 억만겁을 기다려서 경전의 표현이잖아요. 억만겁을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부처님 법과 인연될 수 있는 깨달음과 인연될 수 있는 귀한 이거 놀라운 귀한 인연 아닙니까? 이 귀한 인연을 내가 드디어 마주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어떤 걸 검색하다 보니까 현금 즉시 변 시절 뭐 이런 말이던데 그게 뭐냐면 현금 즉시 지금 시절에 가져와라 이 소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즉시 지금 여기가 이게 바로 그 시절이다 이거예요. 시절은 지금뿐이지 다른 시절이 없다. 오로지 눈앞에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절이 제일 중요한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인연이 성근공덕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 이 공부와 인연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내가 고집한다고 해서 그거 안 돼요. 인연이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인연을 던져주는 건 좋은데 맺어주는 건 좋은데 내가 고집할 필요는 없는 이유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그 인연을 맺고 공부를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개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이렇게 조합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인연을 만나서 이런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들이 이런 성격을 만들어냈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도 바뀌어요, 사람이. 뭐, 나이 뭐, 몇 살이 더 넘어가면 자기 외모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정말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인연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분별심이, 이제 중생심, 분별심이 나야 이런 거예요. 나가 아닌데. 나야 이렇게 분별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킨 것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생각만 믿지 않으면, 그 생각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가 날까요? 피부 안에는 나고 피부 바깥은 남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그럼 손을 이렇게, 손이 잘렸어요. 팔뚝이 뚝 잘렸어요. 잘리면 여러분 그 팔뚝 버릴 거예요? 아니면 애지중지하고 가지실 거예요? 집에다가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실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 땅에 묻든지. 이 팔이 나면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버릴 거잖아요. 손톱 깎고 나서 애지중지 안 하잖아요. 버리잖아요. 다리 잘리도 버릴 거잖아요. 여러분, 목이 딱 잘리면 목 위를 가질 거예요? 목 밑을 가질 거예요? 이 몸은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내 몸까지만 내 몸인가요? 내가 마음으로 내 자식, 그러니까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내 자식이야 하고 사랑으로 키웠고, 진심으로 난내 자식이라고 키웠어요. 그럼 얘가 아플 때 내가 아파요. 진짜 내 자식이 아니라도. 근데 진짜 내 자식이라도 어릴 때 입양 보내서 없어져, 잊어버렸다든가 예를 들어 그랬어요. 그럼 그 자식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났는데 내 자식인지 몰랐어요. 우리 회사에 어떤 애가 취직을 했어요. 얘내 자식인데 몰랐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몰랐는데 그 자식이 내형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맨날 혼내고 욕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가슴 아픕니까? 내 자식인데? 가슴 안 아파요. 내 자식인지 모르니까. 분별해서 내 자식이라고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인연을 맺어주면, 나중에 알게 됐다거나, 아니면 입양을 했다거나, 이래서 내 자식이 되면 그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파요. 그 아이 마음이 아픈데 내 마음이 같이 아파요. 그 사람이 죽겠는데 내가 더 죽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몸도 내몸 아니에요? 그 몸이 아팠는데 내 몸이 아프잖아요. 내 마음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인연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난지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돈을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가 너한테 줬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분별을 조금 더 하면, 이제 요즘 젊은 가족들은 그런 데잖아요. 결혼하면 네 재산 노터치, 내 재산 노터치, 서로 얼마 있는지 노터치, 월급 얼마 받는지 노터치. 우리는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각각 50만 원씩 내 가지고 자식 키우는 비용, 집안 이렇게 키우는 비용 이래 가지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건 시절 따라 인연 따라 뭐 사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그 사람이 뭘 해서 하든 노터칠 거 아니겠어요? 큰 신경 안 쓰겠죠. 이렇게 인연 따라 어디까지가 난지,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 아니라 나와 내 것이라는 게 분별해서 정해지잖아요. 분별해서. 마음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본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단 말이죠. 나도. 나도 정해진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착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은 진짜 여러분이 한 마음이, 그래서 불교에서 한 마음이란 일심이라는, 원효 스님이 일심, 대승계 신론 이런 데서 일심. 이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법이라고도 불러요, 법.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주인, 이게 진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공하다란 말이에요. 이 진정한 자기의 열반 해탈이라고도 하고요. 이 마음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없는 데가 없고, 편만해서,
편만하단 말이에요. 없는 데가 없고 이 우주 법계 전체를 굴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마음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주를 굴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냥 드러나고 있는 그 물질 있는 그 자리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색즉시공이라고 하듯이 내가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법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다 마음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 하나를 쓰고 있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표현인데 쓰고 있다라는 말은 마음 따로 있고 쓰는 거 따로 있다는 뉘앙스를 주니까 둘로 나뉜 것 같잖아요. 사실은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너, 나, 남자, 여자, 나이 많고 적은 사람 이게 따로 없어요. 우린 전부 다 마음뿐이에요. 마음이 이걸 운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개성을 난 줄 아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걸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데. 이건 그냥 100년도 안 돼서 사라져 갈 거잖아요. 여기에 목매고 살면 우린 전부 다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죽을 거니까 전부 다 늙고 병들 거니까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절대 안 들려요. 제가 확실히 그럴 것 같더라고요.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늙는다? 상상을 못해요. 내가 병든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늙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내가 늙는다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잘 나가는 군인분들 승승장구 계속 진급 1차에 막 착착착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전역한다라는 생각을 1도 못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1도 못하더라니까요. 상상을 안 해요. 나는 전역할 사람이 아니야. 천년만년 계속할 줄 안다니까요. 뻔히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은 잘 못해요. 이게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만약에 이제 옛날에 이제 큰 선생님들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인형극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인형을 가지고 막 극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끈을 가지고. 근데 아이들은 요 위에 있는 사람을 안 보니까 가려놨으니까 인형만 보니까 아이들은 그 인형이 진짜 뭐가 있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인형극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런갑다 하고 또 딱 쥐려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냥 영화 찍고 있는 거라니까요. 인형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연극의 배우 같은 거예요. 누가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그 PD와 감독과 주인공과 모든 것을 하는 이 마음 하나가 이게 전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꿈의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젯밤 꿈이 그렇잖아요. 꿈속에 너, 이 사람, 저 사람, 내 친구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있고 우주가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별이 있고 짐승도 있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있고 다 있어요. 꿈속에 전부 다 있어요. 심지어 꿈속에 막 다른 별나라를 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새로운 차원을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래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주도 있고 세계도 있고 싹 다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 꿈 전체가 나죠. 내 마음 하나가 꿈의 의식으로 펼쳐져 가지고 꿈의 세계를 쫙 만들었잖아요. 꿈의 세계를 꿈의 우주 전체가 나잖아요. 그 꿈의 우주 전체를 법계, 법의 세계다. 법, 마음이 만든 펼쳐낸 세계다. 법계. 그리고 이거 전체를 법신불, 법을 몸으로 하고 있다. 이 꿈 속에서는 너의 몸, 나의 몸, 산, 들, 바다, 구름 따로 몸이 다 있었는데 진실은 법신 하나뿐이다. 마음 하나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뿐. 그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를 쫙 펼쳐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꿈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심각했단 말이죠.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정말 꿈이었어요. 정말 인형극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 꿈으로 들어가가지고 꿈을 바꿀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꿈인 줄 아니까. 깼으니까. 꿈 깼으니까. 어젯밤 꿈에 지금 집착하는 분 계십니까? 그 꿈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하고 막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깬 사람은 알아요. 그게 실제가 아닌 줄. 그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현실이라는 꿈은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꿈을 깨면 오온이 개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꿈은 계속돼요. 그런데 이미 깬 거예요. 자각몽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꿈속에서 꿈을 깬 거예요.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꿔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뭐 이거 꿈인데 뭐 하고. 꿈속에서 어떤 악몽을 꿔도 상관없고 성공해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꿈을 놀이처럼 즐겨요. 재밌게 무엇이든 도전하고. 꿈 전체가 자기니까 모두를 사랑해요. 꿈 전체가 자기니까. 꿈속에서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도 한편으로는 아이 참 부처님이 우리 생각하듯이 그러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아유 저거 진짜가 아닌데 아유 쟤는 왜 진짜처럼 괴로워하지? 그럼 웃기지요. 좀 한편으로는 웃긴데 걔 앞에 가서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마음처럼 또 안타까워해 준단 말이에요. 꿈속의 스토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잠시 몰입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겠어. 내일처럼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네가 나니까 그들을 돕겠죠. 이 세상 전체를 내 몸과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 전체를 어떻게든 돕고 기여하고 사랑하겠죠. 함부로 뭐 휴지 버리고 이러지 않겠죠. 그 땅이 전체가 난데 그 불국토가 그대로 자기잖아요. 그 국토가 마음이거든요. 국토가. 그 화엄경 같은 데서는 뭐 국토와 뭐 마음과 중생은 뭐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자기거든요. 전체가. 그게 진짜 자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뚱이 모양이 있는 거. 근데 이것은 모양이 없어요. 이 마음은. 이게 어떻게 드러나?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면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것뿐이다 하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 없는 이것이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쉐어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냥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있지. 색즉시공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 이렇게 마음이 있지.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활발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생겼다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늘 한결 같은 거예요. 늘. 이거 쓰지 않고 살았던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도 이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니까. 이것이 마음이니까. 불교의 공부는요. 방편으로 마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한 표현이고요. 그게 뭐 있어서 확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한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분별만 없으면 그게 자성이에요. 그걸 이름 붙여 자성이에요. 자성은 없어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따로 불성은 없어요. 그냥 괴로움, 자기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는 괴로워. 분별심을 일으켜서 취사 간택해서 난 이걸 너무 갖고 싶어. 난 이거는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얘는 자꾸 나에게 오고 얘는 갖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생각도 없고 이걸 밀쳐내고 싶어 하는 생각도 없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가져야 된다라는 집착도 없고 밀쳐내야 된다는 집착도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지금일 뿐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시절 인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 시절. 지금이 바로 부처예요. 지금이 열반이고 지금이 해탈이고. 그래서 불교는 막 거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깨달음도 없다는 얘기를 큰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해탈 열반. 여러분 초기 경전에서 초기 불교는 뭐 주인공 불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참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뭐 선불교는 참나를 자꾸 얘기해서 진짜 불교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말일 뿐인데 참나 주인공 불성도 다 말일 뿐인데 열반 해탈은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초기 경전에서 열반 해탈 얘기 안 합니까? 열반 해탈은 어떡할 거예요? 초기 경전에서 또 자성 청정심은 또 나와요. 자성 청정심이나
자성, 본성이나 뭐가 다를 거예요. 그게 말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실체인 줄 착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그건 실제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실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반해탈이 뭐냐면 실제 있는 열반해탈은 뭔가 불성처럼 실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반은 삼독심의 불길을 훅 불어 끈 게 열반이에요. 해탈은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예요. 어느 날 나는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괴로움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고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 말고 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괴롭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돈을 내가 갖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져야 되는 집착이 커졌어요. 근데 얘가 딴 사람께 돼버렸어요. 그럼 나는 괴롭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내가 가져야 돼 하는 이 묶임, 집착 이걸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왜 안 했느냐? 이게 내가 실제인 줄 알고 막 실체적인 건 줄 알아서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면 뭔가가 실제 있는 줄 알고 나도 실제고 이것도 실제니까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내가 있고 저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분별 주객을 분별해서 둘로 나누니까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 뭔가 실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그냥 연기적으로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이것도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져서 실제가 없이 텅 빈 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집착 안 하겠죠. 집착 안 하면 괴롭지 않겠죠. 그러면 집착하면 내가 묶은 거잖아요. 나를. 내가 나를 묶은 거잖아요. 자승자박, 무승자박으로 포승줄도 없는데 내가 분별심으로 자기를 묶었어요. 어떻게 묶느냐? 취사간택, 취하거나 버리려는 분별심을 일으켜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묶임에서 놓여나잖아요.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게 묶인 것에서 풀려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열반 해탈은 뭔가 고정된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반 해탈과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과 똑같다니까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은 자성이라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방편이 아니에요. 사람들 꼬시는 방편이에요. 좀 쉬운 방편. 열반 해탈처럼 그냥 묶인 거에서 풀려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중생들은요, 야, 저 목표가 있는데 열반해탈한 목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야, 네 한번 열심히 뛰어봐. 어떤 목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뛰어, 높이 뛰어, 높이 뛰어서 넘어가야 된다면 뛰어 이러면은 자기가 목표도 없는데 뛰면은 높이 못 뛰잖아요. 근데 딱 목표를 하나 딱 세워주고 나서 저기를 넘어가. 그럼 이게 가상의 말뚝이지만 이거를 넘어가 하면은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훨씬 쉽잖아요. 여기 말뚝이 있으면 야 어딘지 모르지만 해탈 열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확 넘어가 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 그냥 넘어가 봐. 얼만큼 뛰어야 되는데? 몰라. 그냥 해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딱 세워주고 목표를 딱 정해주고 이걸 넘어가 봐. 이게 목표야. 그러면 이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목표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어떤 가상의 목표를 만들어준 거 그게 불성이에요. 주인공이고 깨닫고 나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그 법화경에서 나온 대승불교가 출연하면서 법화경에서 나온 화성의 비유 가짜 성을 만든 거예요. 임시로 잠깐 쉬어가라고. 근데 중생들은 야, 이 성까지만 가면 돼 하면 누구나 쉽게 간단 말이에요. 저 부처님까지 가야 돼 하면 어렵잖아요. 이 성까지만 가면 돼. 견성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이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비유 딱 그거라니까요. 불성이. 그래서 결국에는 불성도 뺏는단 말이에요. 불성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성품을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결국에는 성품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결했느냐가 중요한 얘기지. 분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별에 끄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분별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깨닫기 위해서 가상으로 불성이라는, 주인공이라는, 본래 면목이라는 가상의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소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아, 진도 조금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보면 불성천진자연 영무인연수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성은 이제 이게 이 법을 이제 선에서는 불성이라고도 불러요. 천진이라고도 부르고요.
자연이라고도 불러요. 불성 천진 자연.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요. 있는 그대로예요. 유의 조작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유의 조작은 누가 해요? 분별이 하는 거예요. 생각, 중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진한 자연 그대로 불성 천진 자연이라 우리가 진리답게 살려면, 여법하게 살려면, 진리 따라 살려면 천진한 자연에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자연에 내맡기고 살면 돼요. 그게 내가 불성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 살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애써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부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있는 이대로는 싫잖아요. 아, 지금 있는 이대로가 좋은 분 계십니까? 나의 지금 있는 이대로 오케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해탈이에요. 안 그러? 그게 해탈 아닌가요?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해탈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몸이 조금 아픈 나, 오케이. 조금 못생긴 나, 오케이. 나이가 좀 자꾸 늙어가는 나, 오케이. 주름이 들어가는 나, 오케이. 이러다 죽을 거, 오케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있는 이대로 받아들이면 뭘 할 건가요? 뭘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 괴로운 거 아니에요. 깨달음도 똑같아요. 깨닫고 싶잖아요.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깨달아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내가 생겨서 괴로워요. 깨달음은 실제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내가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 깨달을 필요가 본래 없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부 끝이에요. 깨달음을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음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더 이상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아, 이게 진짜 전부구나. 이게 정말 다구나. 그 더 이상 찾을 게 없네. 본래 있었던 거네. 정말 찾을 게 없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찾고자 하는 바가 없죠. 못 찾았어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깨달음인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이게 진짜 내가 한번 안목을 확 갖추기 전에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야 뭐 그 공부할 필요도 없대. 이게 뭐 그냥 본래 깨달음이 돼. 그러고 그냥 살면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한번 정말 이 한번 이 감을 탁 잡아야 돼요. 근데 한번 감을 잡고 나서도 그 이후 공부가 또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한번 딱 감을 잡을 때 이 첫 번째 그 체험이 올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게 오는, 한번 쑥 내려가는, 눈앞에 확 사라지는 이런 그냥 딱 체험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거 하고 끝나는 이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이 세게 오면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체험이 슬쩍 오면은 에이 그 진짜 깨달음 맞아 이러고 막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걸 더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체험이 세게 오는 경우는 자기가 너무 세게 밀어붙였던 사람들. 이 공부를 너무 세게 밀어붙인 사람은 체험도 세게 와요. 왜? 그게 인과니까. 그래서 간화선 화두 이거를 막 힘들게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체험도 세게 와요. 한국은 간화선 풍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깨달은 도인 하면 전부 다 체험이 세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중국 선불교에서 알았다 하는 거 보세요. 알았다 하고 끝이에요, 그냥. 절을 한번 했다. 뭐. 그러고 나서 웃음이 끊이진 않았다. 뭐. 그냥 감 잡았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고서 오래오래 그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게 밀어붙인 사람이 세게 감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닥 세게 밀어붙지 않아도 일반 신도님들하고 뭐 수련대회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뭐 기도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요. 옛날에 제가 수행 같은 걸 많이 해보면
뭐 앉아가지고 어떤 수행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뭐 1시간 이렇게 머리도 마찬가지, 참선을 해도 그렇고 염불 해도 그렇고 독경을 해도 그렇고 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 수행을 막 시키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딱 모아놓고 그냥 수행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염불을 시키든 뭘 시키든 똑같아요. 한 30분, 1시간 딱 시키면 3박 4일 프로그램을 하면요, 첫째 날부터 계속 희한한 체험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분, 1시간만 염불하고 나면 면 체험했다, 먼 체험했다, 먼 체험했다, 한 번 하는 사람 계속 체험해요. 그 마음 나누기 할 때 보면 옆에서 난 아무래도 아무 체험이 없는데 저 사람은 막 체험하니까 막 야, 저 사람은 막 대단한갑다 하고 막 부러워하고, 아무 체험 없는 사람은 되게 막 기가 죽어 있어요. 그 기가 죽을 일이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업에 따라 달라요. 자기 업에 따라. 그것도 조금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거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가장 큰 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살면서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아니면 몸에 병이 있어서 몸에 어디 뭐 교통사고 났었다든지 뭔가 몸과 마음에 어딘가에 큰 아픔, 상처 이런 게 많았던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해소돼야 할 업장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막 체험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왜냐면 그 사람은 해소돼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막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기도 수행을 시켜주면 그때가 기회다 하고 그 탁한 업장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막 자주 일어나요. 막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뭔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게 뭐지 싶은 게 막 새까만 뭔가 막 확 다 토해내기도 하고 붕 떠고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막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고 별의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체험도 세게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다가도 온갖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해요. 무시무시한 체험도 하고 뭐 능엄경 같은 데 보면 막 그 오온에 따라서 각각 뭐 10개씩인가 해가지고 막 변마장 이래가지고 막 마장들이 엄청 일어나요. 그 막 약간 좋은 쪽으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막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막 출가하겠다고 찾아왔던 행자 중에 중간에 나갔는데 한 명은 혼자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이 준 경전도 받아오고 자기가 도인이에요, 도인. 근데 자기는 행자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저도 그때 막 삼위승이었으니까 새끼 중이었으니까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스님, 스님한테만 얘기해 줄 테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행자 하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욕먹으면서 청소나면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님한테만 얘기해 줄 테니까 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제가 부처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제가 법력이 한 수 몇 수 위에요.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확실해요. 이건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경계체험이라니까, 경계체험. 깨달은 체험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자기 상을 내면서 내가 부처를 봤다면 이런 건 다 가짜예요. 늘 누구나 다 부처인데 애기야 이거라고? 이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도록 했다고? 막 억울할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와 이거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야 이거는 바보 아니면 내가 붙잡고서 한 1, 20분? 빠른 사람 5분? 잠깐만 얘기해 주면 막 다 이 자리 확인하겠는데? 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너무 쉬운 거니까. 아 이걸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모르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좀만 얘기해 주면 금방 다 할 것 같지. 이렇게 어이없이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 아상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상은 내가 엄청난 막 체험이 동반되고 남들은 없는 뭔가가 나에게 있고 신통자재해지고 뭔가 깨달은 도인으로서의 뭔가 막 이게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부처님 생애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소탈해요. 우리와 똑같아요. 부처님은 뭐 큰 도인이니까
음식도 막 세련된 음식 드시고 그랬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랑 똑같이 평범하게 마음에 안들막 사고치는 제자들 있으면 가서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안한 존재에게 목말라 죽겠으니까 뭐라든 가져와라니까, 스님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저 마차가 지금 지나가서 물이 다 그냥 흙탕물이라 지금 흙탕물을 부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너 씨, 자꾸 그럴래? 대충 좀또 와. 막 이러면서. 우리랑 똑같았어요, 부처님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저뭐 박혁거세가 됐든 뭐 우리 근래 대단한 사람들만 해도 막 신비적인 거막 있잖아요. 말에 태어났느니 뭐 한번 울면 도시 전체가 막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은사스님, 저희 사형스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저희 은사스님은 진짜 도인도 그런 도인이 없다니까요. 소나기가 내리치는데 저 법당에서 이 법당까지 걸어오셨는데 비한 방울 안 맞았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막 열을 내면서 진절하면서. 그러면 백두산 갔을 때 흐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큰 스님께서 신묘장구 대단을 막 하고 나서 했더니 막 갑자기 확 제껴져가지고 막 화창해졌대. 그 부분 화창해졌대요. 그래서 옆에서 신도님들이 막 엉엉 울었대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저는. 아니, 몇몇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하물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런 거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름의 신통의 얘기들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책들 속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해, 우리 부처님 전생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 부처님이 살아서 많이 포교하셨던 그 지역이 있어요, 중부 지역. 자주 갔던 그뭐 마가다국, 뭐 코살라국 이쪽 주변을 많이 다니셨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있는데 인도 역사 속에서 이 지역보다 나중에는 저 이제 겐지스강, 인더스강 지역 있잖아요. 저 북서쪽. 그 북서쪽이 옛날 부처님 이후에 막그 알렉산더가 그까지 침공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하들을 놔두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서북 인도 쪽이 서양과의 교통이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문물도 많이 오고, 그쪽에 쉽게 말해 잘 나가는 이제 지역이 된단 말이죠. 나중에 뭐 무슨 뭐그 그쪽에 있는 왕조들이 막 성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서북 인도 지역 쪽에서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정통성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아, 저 밑에 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인연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거기서 태어난 거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지금은 이번 생에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이 동네에서, 서북인도 이 지역에서 전생을 수행하셨어. 그래서 전생담을 만든 거예요. 그 전생담 속에는 보면은 인도의 전통적인 5만 가지 힌두교 관련된 이야기들, 심지어는 저쪽 그 이란 쪽 그쪽 그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무슨 또 온갖 저쪽 뭐뭐뭐 온갖 종류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섞이고 섞이고 해가지고 다양한 전생담 속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편입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도 이렇게 우리 저 기독교도 그런 게 있어요. 문자주의라고 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절대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볼수 없다.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진실이 뭔지를 관심 가져야 된다. 그게 불교에서 말한 낙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스님, 무슨 소리세요? 부처님 전생이 있고, 전생담이 있고, 부처님이 무슨 신통력을 쓰신 적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봐서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불교는 그렇게 막 신통자지함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옛날에는 막 신통자지함, 막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뭔가 새로운 체험 많이 한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기죽고, 그런 얘기하면 괜히 나는 힘이, 법력이 작은 것 같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보살님 있죠. 대보살님들 보면 막 온갖 막 선빵에 몇 철을 났다고 하고, 시민 선빵을 막 다니고, 뭐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고, 어떤 큰 스님한테 인가 받았다고 하고, 이런 큰 스님들, 큰 보살님들 있다니까요. 저 집안에. 범접할 수 없는 대보살님들 있다니까요. 범접해도 괜찮아요. 진짜 모두가 대평등이 50부 100부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느끼면 그안 가면 돼요, 거기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 좀 그렇지만 내가 막 굳이 그렇게까지 막 믿을 필요 없어. 야 이게 정말 대평등이더란 말이죠. 이 공부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대평등이더란 말이에요. 중생즉 부처란 말이죠. 번뇌즉 보리고 생사즉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미사오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진실은 정말 부처더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진짜 완전한 부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막 체험 무슨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고 단계 선정 3매 들었잖아요. 부처님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색계 무색계의 4선 4선 8선까지 최고 높은 단계의 선까지 다다른 사람도 거의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단박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 젊은 35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최고 단계의 선정을 딱 오르고 나서 그 맛을 보고 나서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선정 체험 해가지고 막 깊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아상이 엄청나요. 내가 이거 체험했다 하는 거. 그리고 선정 체험한 사람들끼리 이제 딱 계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너는 새끼 몇 성까지 체험했지? 나는 너보다 더 높아. 얘기 딱 들어보고 나서, 어? 깨갱. 삼배합니다. 한수 배우겠습니다 하고. 높은 체험한 사람은 서로 같은 체험을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선정 그런 거 좀 중심적으로 여기는 전통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을 보잔 말이에요. 부처님. 그거보다 더 높은, 그분들이 증득한 것보다 더 높은 최고 단계 선정을 올라갔잖아요. 금방. 그런데 단박에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는 선정했을 때는 좋은데 나와서는 깨지는 거다. 이게 진짜 생겼다 사라지는 거다. 인과 아니에요. 인과. 인과로 만들어지는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5만 가지 놀라운 뻑짝지근한 체험을 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나 보세요. 지금 체험했으면 아, 그래서 절집안에 그런다니까. 체험했다고 하고 큰소리 치면 야, 1년 있다 보자. 아니면 10년 있다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체험한 사람들 현실을 지금 만나면 어떠냐면요. 우리랑 똑같이 살아요. 그게 부처님이 예견한 거예요. 선정체험 최고의 체험을 했어도 나오니까 똑같더라. 자기 업습 조복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체험도 제가 체험이란 말보다 감을 잡는다 뭐 이런 표현을 오히려 더 하는 이유가 그 체험이라는 말에 속아요. 말에 속아서 심지어는 이게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내 마음속에서 체험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걸 확 믿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센 뭔가 확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아 내가 한번 체험했네?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내가 한 게 맞겠지? 이런 자신감? 약간의 자신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체험에 속아서 그런 또 다른 체험을 자꾸 추구해요. 평범해지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때는 내가 대단한 도인 같았거든. 근데 난 지금 똑같이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안목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난 도인 같았던 그 느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점들, 그게 이제 방해를 해서 공부가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냥 슥 하고 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을 잡는 사람들은 한동안 오래오래, 단점은 뭐냐면 오래오래 긴가민가 게임. 내가 확인했나 안 했나?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모르나? 그 찾아와가지고 내가 한 게 맞아요 몰라요 물어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얘기해주지도 않고. 왜? 옛날 조사스님들 제가 어록을 보니까 조사스님들이 인가해줬는데 한 3년 4년 같이 살다가 그제서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너 씨 이거 진짜 한 거 아니야. 큰 스님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에 큰 스님들은 한마디 떡 말도 할 필요 없이 눈동자 딱 보면 아, 이 사람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알 것 같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오래오래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하는 거. 그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막 그건 어디다 다 그래요. 어디나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도 다 그런 시기를 다 겪어요. 오래오래 겪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뭐랄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인욕바람일과 정진바람일 그냥 내가 단박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힘든 일도 생겨요. 단박에 깨달아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인욕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면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되돌아보면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되돌아보면 아, 와 분명히 달라지고 있구나. 아, 안목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느껴요. 막 단박에 딱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내가 업이 많이 가벼워지고 있구나. 많이 끌려가는지 않는구나. 생각이 덜 끌려다니고 있구나. 법문이 이제 소화가 되고 있구나. 왜 이런 말씀 하셨구나가 이게 네 하는 말처럼 막 소화가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 선어록을 이렇게 읽는데 막 선어록을 읽을 때 이렇게 대도 효제 목전 하면 막 어머님이 막 제 안목과 이렇게 뭔가 탁 맞아떨어진 그런 말씀들을 막 만날 때마다 막 그냥 온몸에 막 뭐랄까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 본문 하나가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저마다 자기다운 방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익어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갱참 3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도 오래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게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 깨닫고 난 사람들이 3년, 5년 지나고 나서 다들 똑같이 의문에 빠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옛날 스님들 같으면 소수 스님들에게만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1대1로 불러가지고 따로 그런 사람에게만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제 저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워낙 많은 분들하고 대중법회를 하니까 할 말 안 할 말 어찌 보면 다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이약 저약 다 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위한 저 사람을 위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도움 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도 아 그렇게 되어질 테니까 내가 삿된 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 어떤 그런 안목 이걸 좀 미리 좀 갖추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소화될 건 소화하고 소화 안 되는 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언젠간 또 저에게도 알만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그러나 삶에서 점점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져요. 무게감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도 깔끔히 떨어지진 않아요. 분별은 계속 있어서 뭔가 미래가 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뭔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근심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분별은 일어나는데 이런저런 분별이 일어나긴 하는데 어떤 그 근원의 어떤 뿌리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한 부분에 든든한 어떤 안도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안심 그런 무언가가 이렇게 딱 든든하게 버티고 있구나 하는 어떤 이런 느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겉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분별에 끄달리고 누가 욕하면은 휙 끄달려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미진함을 느끼니까 이거 안 깨달은 거야? 이게 어떻게 깨달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냥 슥 왔다 간 사람들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후자는 슥 왔다 간 사람, 슥 감 잡은 사람은 남들한테 나 깨달았어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내가 알았느니 깨달은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끝까지 자기도 자신감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인가 받아가지고 내가 너는 지금부터 견성이니까 이제부터 보임해 이런 어떤 표식을 받을 필요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해탈이 목표잖아요. 묶인 데서 벗어나는 게 목표지 분별망상이 놓여지는 게 목표지 분별망상에서 놓여나는 게 목표지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따로 없어요. 깨달아도 중생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은 부처가 돼서 현실이 확 바뀔까요?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늙는 사람이 갑자기 노화가 멈추고 안 그래요. 깨달은 도인들도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자기 인연 따라 죽는다니까요. 깨달았다 하는 인도의 성자가 깨달았다 하는 성자가 계속 담배 펴가지고 폐암 걸리고 그 사람은 그럼 도인이 아니냐? 도인이에요. 뭐 어떤 깨달았다 하고 이렇게 도인들 중에도 자기 인연이 다 하면 어이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인연 죽을 때가 되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도인 아니냐?
도랑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도인은 오래 사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라는 형상이 정해진 게 없는데요. 도인은 어떤 성격일 거야?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 도인의 성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모양, 여러분 성격일 거예요. 한동안 그 업습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막 흔들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그래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오래오래 공부하는 게, 정진바람이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우리 제가불자분들 있잖아요. 이게 출가한 스님들이 아닌 어떤 제가불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님들도 뭐 비슷한 사정이긴 한데 제가불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여건 때문에 현실이라는 삶의 여건 때문에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년이나 2년 반짝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한 1년 2년 보이다가 이제 사라져서 안 보이세요. 그다음 어떤 분들은 한 5년 지나서 다시 나타나고 뭐 한 3년 지나서 다시 나타나고 뭐 빠르면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나타나고 담배도 아니고 이거 끊었다가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직장이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바꾸느라고 거기서 막 갑자기 막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막 생업에 매진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정리되니까 다시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막 어떤 일 때문에 또 거기 또 신경 쓰느라고 이 마음 꼭 못하다가 아니면 하다가 진이 빠져서 해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해도 뭔가 소식이 없으니까 아니 남들은 뭐 1년, 2년, 3년에도 깨달은다는데 나는 지금 5년째인데 10년째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면 다행인데 대부분 저한테 스님 저는 1년을 해도 모르겠는데 정말 나는 미련한가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뭐 30년, 50년 선빵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욕심 아니겠어요? 저는 1년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련한가요? 그게 왜 미련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건 누구나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본래 면목이니까 그냥 자기 지금 늘 드러나 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계속 포기만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만 공부하면 되고 중간중간에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 다니다 안 다니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에 일단 내가 현실에 뿌리받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끝끝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 공부는 내가 제가 불교라서 이 공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문제니까. 자기 죽고 사는 문제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는 문제잖아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봤거든요. 이 세상에 내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있을까? 임시적인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있어요. 병원 이런 곳. 임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근원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단체들이 있나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물론 사기친 단체는 있지만 영생하게 해줄게는 뭐 예를 들어 용어는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준다. 진시황도 못했어요. 전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 해주겠다고 아직도 꼬시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속지 말고 대단한 거 준다고 하는 거에 막 속지 말고 이 평범한 거 자기에게 늘 있는 거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자기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건 다짐해서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 얘기 한마디 이제 정리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럽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현실에서 구현하면서 살려면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억지 쓰지 않고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도전할 때 세 번, 네 번은 도전했다. 근데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들은 뭐 너다섯 번 해도 괜찮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꼭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횟수는 아니지만 뭐든지 도전하고 노력하고 현실을 열심히 산다. 그러나 안 되면 아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구나. 뭔가 시전 인연을 딱 타고 흐르는 일은요. 내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게 이상하게 자꾸 얻어지거나 분위기가 흐름이 이상하게 흐름을 탄다는 느낌을 받아요. 난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주변에서 막 자꾸 도와주지? 될 일은 자기 자연스러운 인연을 만나면 직장도 그렇고 무엇이든 희한하게 그때는 진짜
자, 뭔가 수술 풀리더라고. 희한하대. 근데 안 될라 되니까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아, 이건 안 될 때구나 해서 노력 좀 덜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이 내 시절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1년, 2년, 3년 아플 수도 있고, 그냥 아무리 해도 성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흐름을 못하고 있다면. 그럼 그 시기는 나쁜 시기냐 나쁜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김치도 익으려면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안 되는 시기에는 안으로 나중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뭔가 이제 자기를 좀 개발하고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과도하게 언제가 시절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도전은 계속 해보되 내가 열심히 자기를 어떤 성장시키는 혹은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시간으로 좀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한 게요. 그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음식이 왔으면 그건 저 사람의 음식을 먹을 때다. 나에게 아직 음식이 안 온 거다. 그럼 그 사람 먹게 해줘야 된다. 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먹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밥상이 온다. 그 사람만 계속 올 수가 없다. 인연이. 그럼 그 사람에게 밥상이 치워지고 그 밥상이 나에게 올 때 그때 나는 신나게 맛있게 먹으면 된다. 질투할 필요도 없고 막 배합할 필요도 없다. 때가 나에게 오니까 그때 맛있게 먹을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똑같거든요. 아직 나에게 안 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시절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배합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때, 내 인연을, 내 인연이 부처님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회사, 기업 사장님의, 회장님의 인연만 대단한 인연이 아니고 농부의 인연, 가난한 사람의 인연 전부 다 똑같은 부처님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눈앞에 현전돼 있어요. 법이 드러나 있어요. 100%.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막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기고 하면, 그러나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하고 더 노력해가지고 두 번 더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실패하면 또 더 다른 거 준비해가지고 또 세 번째 더 열심히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무리수 두지 않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남들 막 피해주면서까지 막 과도하게 피해주면서까지 무리수 두지 않으면서 그러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사람이 감이 오거든요. 이게 시절 인연이 감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주변에서 받쳐주나? 안 되나? 그걸 자기가 알아요. 대충. 그리고 그렇게 힘을 촥 빼고 살면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게 덜해요. 덜 늙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야 몸에 병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가, 천진하고 자연스러운가, 과도하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면 돼요. 제가 그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전 20대 때부터 이런 구절을 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토가 그냥 내맡기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저지를 때도 저렇게 즉흥적으로 할 정도로 그냥 확 저질러 버려요. 그냥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냥 그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좀 무모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냥 마음이 나면 그냥 저질러요.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마니까 부담이 없어요. 결정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때는 제가 결정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아, 진짜 훌륭한 큰 스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20대 때 큰 스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A라와 B가 있는데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물어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결정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정이 제일 쉬워요. 어떤 결정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껏 결정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점쟁이보다 부처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 결정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이니까. 답은 자기에게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결정하면 돼요. 그러나 집착 없이 해보고 안 하면 말고 하고. 물론 뭐 돈이 목돈이 한번 확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빼도박도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고민도 나름 해보는 거예요. 나름 해보고 나서 그래도 가슴이 뛴다. 좀 시간을 조금 두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도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적 없습니다. 사실은 근원에서는 내가 옛날에 저는 실패해가지고 한번 된통 당했는데요. 저는 그거 안 당하기 위해서 더 고민할 거예요. 뭐 그건 마음대로 하시되 그때 그 실수가 나를 돕기 위한 실수였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정말 확실한 거 하잖아요. 삶은 항상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깨닫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과거를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막 죄의식 느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면 돼요. 자랑스럽게 부처로서 살면 돼요. 모든 결정은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실패한 결정도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재수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큰맘 먹고 재수하는 결정을 했는데 재수했는데 차라리 첫 번째 대학보다 더 나쁜 대학을 갔다. 그것도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은 재수라는 그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좀 더 조금 더 어떤 삶의 깊이가 깊어졌을 것이고 삶을 배웠을 것이고 거기서 좀 안 좋은 대학을 갔다면 겉으로 봤을 땐 실패지만 그 사람은 그 대학에서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예요. 그 좌절을 한번 겪어보는 것을 통해서 나중엔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좌절이 어쩌면 자기가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그 일련의 좋은 업장 소멸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공이에요. 그게 이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이 살고 있는 이 부처님의 불국토, 이게 불국토거든요. 여기가.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만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선악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절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특히나 옛날 좀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더 필요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진짜 놀랍게, 뭐 어떤 책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놀라운, 그 서양의 유명한 교수가 정신적, 영적인 레벨이 그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높이 올라가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이 부처님의, 여러분 이거는 밀교라는 말처럼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간에만 둘이서만 비밀스럽게 전하는 법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말 했다가는 소리소문 없이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게 허용되는 열린 시대거든요. 지금 비밀이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 뭐 어떤 종교단체가 됐든 뭔가 무슨 비밀의 기사단이니 뭐 어쩌고 뭐 무슨 누구죠? 교황님이 계시는 그곳에 어디 깊이에 가면은 그 핵심적인 신부님들끼리만 전래되는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가 있을 거야 내지는 뭐 온갖 음모론도 많고 막 별의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런 게 따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100% 드러나는 시대예요. 지금 그 우리 천기누설이라고 할 만한 얘기를 제가 제 주먹에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스님들이 그래요. 내 주먹엔 빈 주먹이다.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다 드러낼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열린 시대라서. 이게 말하자면 천기누설이에요. 이 말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거보다 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